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요, 무늬몬스테라 다이컨스텔레이션.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예, 요, 몬스테라는 일반 몬스테라하고는, 잎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그냥 일반, 몬스테라는 녹색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이렇게 잎이 딱 이렇게 절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아이는 조금 귀한 몸값을 하고 있는 몬스테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뒤쪽에는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요 몬스테라를 좀 품고 오고 싶었는데 과감하게 또 데리고 왔네요. 저는 이 몬스테라를 키워보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초보자분들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네들은 정말 너무 잘 자라주는 몬스테라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키워서 한번 수익을 내볼까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얘가 또 달아주면은 키워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수익이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키워서 제가 수익을 한번 내볼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리치 소일에다가 식재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큰 화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밑에 깔린 거는 지금 난석입니다. 난석을 깔고 그다음에 리치 소일입니다. 이거는 리치 소일을 붓고 높이를 또 맞춰야 되니까 높이가 잠시만요. 높이가 되려나? 이만큼 얘를 뽑아서 부러지겠는데? 어떻게? 화분이 이게 뿌리가 밑에까지 이렇게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깨야 될것 같은데? 세상에 뿌리가 밑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뿌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뿌리를 이걸 다 잘라내면 얘가 다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높이가 좀될것 같아요. 몬스테라가요, 밑에까지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분을 다 잘라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엄청 실하지요.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이렇게 했어요. 밑에 리치 소일을 좀 이렇게
당연하고 높이를 맞춰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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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됐나? 조금 더. 하여튼 높이를 맞춰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치 소이를 여기 가 쪽으로 이렇게 부어줄게요. 얘가 몸집은 큰데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화분 밑으로 막 뿌리가 이렇게 엉겨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은 다 깼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엄청 실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흙을 담아주고 두부동 화해 판매상이거든요. 얘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그래도 얘는 뭐 이거 다 쏟아졌다. 잘 살더라고요. 여기 풀이 하나 또 이렇게 와 같이 이래 공생을 하고 있네요. 물에다가 그렇게 얘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얘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리치 소일은요, 얘가 물을 주면은 얘가요 또 이제 푹신푹신하니까 또 이렇게 깔아앉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주고 리치 소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간단하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제 얘는 몬스테라는 폭풍 성장하는 식물이라서요 얼렁얼렁 자라서 또 새끼도 많이 많이 숭풍숭풍 달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예, 오늘은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 잎이 멋있죠 여러분. 이 잎이 진짜 멋있죠.